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양설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성을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 부천병의 총선 문제를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부천갑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부천병인데 이제 이 부천갑을 다루고 다시 정밀하게 여러분들 수선해가지고 부천병은 훨씬 더 정밀도를 높인 그런 결과를 제야 전문가가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만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던진 표를 기초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이거를 다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가 국민들이 이런 선거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숫자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종준님 소개해 준 책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아주 잘 읽으셨네요. 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표를 만드는 겁니다. 표를 만든 일이 다음 총선도 표를 만들 거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표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예.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부천 예. 이게 예, 이 보시는 이게 여러분들 부천 예, 부천병입니다. 부천병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0년 총선의 왼쪽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평균값을 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66%, 당일투표 득표율이 56%,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0%가 나옵니다. 차명진 의원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25%, 당일투표 득표율이 35%,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뭐 이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득표율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10% 난다는 것은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왼쪽이고 이제 오른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여러분들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뺀 진짜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차이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조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자료 왼쪽에 선관위 자료를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니까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었네요. 부천병. 사전투표율을 5.11%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1317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넣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넣어줬냐. 예. 세 사람이 투표할 때마다 한 표씩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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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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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부천병입니다. 선관위가 몇 표라고 발표했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수가 부천병에서 41,268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된 차이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0에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는가 하니까 3만 951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만 951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는데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3만 951명인데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풀려가지고 4만 1,268명이 사전투표장에 와서 투표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이 4만 1,268표하고 3만 951표 차이인 1만 317표만큼 유령 사전투표자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1만 317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몇 표를 차지하냐? 4분의 1인 겁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부천병에서는 4분의 3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고 4분의 2는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 그걸 합쳐가지고 4만 1,268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득표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득표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 가지고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진짜가 9,643표인데 몇 표를 집어넣어 줬는가 하니까 3,214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9,643표에 3,214표가 25%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는 25%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는 2만 1,308표인데 거기에서 집어넣어 준 7,108표가 얼마를 차지하나 25%인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는 25%를 조작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1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모든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는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역으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부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방식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부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천에서 일어나는 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다 일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10번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천병에서 보시게 되면은 몇 프로를 조작했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율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15.57%인데 선거인 수 기준으로 20.68%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 기준으로 5.11%를 올린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5.11%로 부풀리고 그리고 유령 사전투표수를 1만 317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5% 유령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규모
대규모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조작을 한 거죠. 이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분석 결과는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오로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별 득표수란 데이터를 다 만든 거죠. 4월 10일 총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폴짝폴짝 뛰는 걸 보면 내가 철이 없어 한참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보시지만 제야 전문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든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직접 온 사람 더하기, 예, 선관위가 보너스로 밀어준 거, 그 가짜 투표지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A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천병의 선거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면에서, 그러면 이제 2016년 어떠냐? 2016년 차이값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빼기 당일입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2016년은 일단 차이값이 적습니다. 평균치 플러스 0.51. 예. 이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합니다. 삼곡 본동 차이값 플러스, 삼곡 본동 마이너스, 소사 본동 플러스, 범박동 플러스, 괴안동 플러스, 역곡 3동 마이너스, 송내 1동 마이너스,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이값이 교차가 되고 차이값이 크기가 작습니다. 조작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2016년 총선은. 예. 다시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차명정 후보가 나왔네요. 똑같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36%. 당일 투표 득표율 36%, 총 득표율 36%, 다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44%, 당일 투표 득표율 43%, 차이값 플러스 1%, 총 득표율 43%, 총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 같거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0으로 나오는 겁니다. 부풀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 대한민국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를 뽑으니까 이걸 고칠 생각들 안 하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보시지만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그리고 이 작업을 지금 공병호 TV를 모니터링 하시는 선관위 관계자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혀를 내두를 겁니다. 저걸 어떻게 다 발견해냈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그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선거 데이터 만들면은 아무도 분석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다 찾아낸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몇 프로 할 건지만 결정, 그 사람들이 결정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그다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